안녕하세요. DJ 깜장벽돌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모던 스타일의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이 집은 부산 건축사상을 받은 주택이더라고요. 그거를 보고 뭐 평면 같은 거는 아예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구성을 했고, 외장재도 제 임의로 바꿨습니다. 기존 주택은 외장에 이제 아마 반킬라이 같은데 나무 외장재를 쓴 부분이 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외장재로 나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징크로 바꿨고, 이 흰색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또 다른 자재로 수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건물 전체적인 매스는 거의 구성은 똑같은데 외장재를 좀 바꿨고, 평면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. 이 주택 규모를 좀 보면, 대지가 85평이에요. 대지가 85평이고, 1층 면적이 48평, 2층 면적이 46평, 그리고 3층이 한 34평, 이렇게 되는 건물이고,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8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. 폐율은 57% 정도이기 때문에, 전용 주거지역 60% 안에 꽉 차게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보시면, 외장재는 이 회색 부분이 노출 콘크리트,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은 세라믹 사이딩,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은 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, 징크 패널로 작업을 했습니다. 외부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고, 실내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요. 꽉꽉 채우면 두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집은 봤더니 여기 주차 포르쉐 한대서 있고, 그 옆에 BMW 오토바이 한대서 있더라고요. 외관은 뭐 이렇게 나오고, 지붕에 보면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가 천창이에요. 이 천창을 통해서 저 1층, 1층서부터 2층, 3층까지 한 방에 굴뚝같이 보이는 그런 공간을 건물 중심에 넣었고, 디귿자형 건물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중정이 있습니다. 도심형 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많이 고려를 해서 지은 주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중정 자체도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외부하고 단절이 된 그런 아주 프라이빗한 중정이 되겠습니다. 이 공간감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, 이번에. 이렇게 외부가 나오고,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층부터. 보시면은 여기가 도로고, 주차할 수 있는 내부 주차장, 외부 주차장이 있고, 중정이 있고, 이쪽이 현관입니다. 이 현관을 따라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, 이렇게 이제 내부 복도가 나오고, 바로 문을 열자마자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문 열었을 때도 외부랑 좀 차단이 되는 그런 포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벽을 하나 쳐서 여기에 그 뭐야 우편함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우편물 같은 걸 넣으면은 여기 문 열고 우편물을 꺼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놨고, 이렇게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현관이 나옵니다. 현관으로 갈 수도 있고, 요 문을 통해서 테라스로 바로 출입도 가능하고, 그다음에 요 복도를 통해서 한 단을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복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현관을 따라서 아, 이 복도를 따라서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, 그 옆에 신발장이 좀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. 현관을 따라서 또 이렇게 싹 들어가면 여기가 공용 거실이 되겠습니다. 이 거실이 있고, 거실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, 이 계단 밑 공간을 보면은 계단 밑에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이렇게 작업실이 이렇게
건물 계단 뒤에, 그러니까 계단 밑에 숨어 있는 이런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거실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. 크지는 않아요. 이거는 그냥 뭐 눈만 보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공용 화장실이 1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서, 아니, 거실을 따라서 주방으로 이렇게 가면 큰 식탁을 놓을 수가 있고, 그 식탁에 아일랜드 식탁하고 주방 싱크 공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그런 주방 공간이 되는 것 같고, 주방하고 계단하고 나누는 칸막이 벽 사이에 이런 수조를 이렇게 설계로 반영을 해놨더라고요. 엄청 이쁜 그런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방이 있으면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어요. 여기에 뭐 서브 냉장고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공간이 있고, 여기도 가스레인지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겠네요. 이렇게 되고, 여기에 이제 메인 냉장고 들어가고, 요 반대로 내려가면은 지금 이 집이 단차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있어서 주 현관 부분이랑 주차장 부분이랑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주차장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거든요. 이 공간을 가려면은 요 계단을 따라, 몇 단 안 되지만 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되고, 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여기가 제 생각에는 보일러실이랑 창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보일러 놓고 창고로도 사용하고, 창고를 통해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,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고, 주방에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중정이 있고, 이 중정 옆에 역시 대나무로 정원을 꾸며놨습니다. 이 바닥재는 남양재 그 목재 데크인데, 이거는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될 거예요. 만약에 지으려면 지금 지어져 있는데 뭐 6개월 이상 계속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삭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나무로 외장재를 만들면 그 부분은 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저라면 나무로 안 하고 그냥 타일로 마감할 것 같아요. 이런 공간이 이제 1층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, 이거는 3층으로 가는 계단이지. 이 밑에서부터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1층하고 뚫려진, 이 아까 그 지붕까지 연결된 그런 뻥 뚫린 채광이 가능한 공간,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이 여기 있고, 여기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. 보시면, 예.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연결되어 있고, 복도가 길게 뽑아져 있습니다. 사람을 이렇게 딱 두면, 요 정도 공간감이 만들어지겠네요. 사진 작가도 이렇게 복도를 따라,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1층에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바로 이 공간에 룸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를 휘트니스실로 꾸며놨더라고요, 그 집은. 근데 그런 뭐 운동할 수 있는 룸으로 꾸밀 수도 있지만, 여기는 그냥 엄연한 하나의 독립된 뭐 침실이에요. 네, 여기 방이 하나 바로 있고, 그 옆으로 2층 테라스가 있습니다.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, 전뭐이 테라스는 타일로 마감했습니다. 이 테라스에서 1층 데크도 볼수 있고, 아, 1층 중정도 볼수 있고, 외부도 볼수 있는 뭐 그런 테라스가 양편에 있고, 이 복도를 따라가면 중간에 취미실이에요. 이 취미실을 폴딩도어 설치해가지고 개방감도 있지만 독립된 하나의 공간으로 취미실을 사용할 수 있고, 취미실 바닥은 이런 뭐 마루 재질이 아니라 카펫 재질로 한번
반영해 보았습니다. 이게 복도를 따라오면서도 이 복도 끝에 이런 코너창 같은 걸 통해서 외부 조망이 가능하고, 여기서 또 내려다보는 그 중정의 느낌이 또 색다를 것 같습니다. 이게 복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취미실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2층이 주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옷 같은 것들은 거의 2층에 많이 있어서 2층에다가 세탁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이 집도 세탁실은 2층에 적지 않은 크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제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반대편에 마스터룸이 있습니다. 주 안방이 있고, 안방에는 침대와 선반 있고,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, 그다음 채광이라든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코너창, 여기 이제 안방에 있고, 안방 그 옆에, 복도 옆에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있어요. 드레스룸도 공간이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. 물론 카메라로 본 거랑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한 거랑 공간감이 완전히 틀리긴 하겠지만, 제가 설계를 했더니 이 정도 규모의 드레스룸이 나왔습니다. 사람이 여기 딱서 있으면, 여기서 옷 보고, 여기 화장하고. 그래서 드레스룸을 지나면 여기에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월풀 있고, 그 샤워 부스 있고, 좌변기랑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요. 아주 넓은 그런 안방용 화장실이 이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 2층 공간은 마스터룸, 드레스룸, 안방 화장실, 세탁실, 그다음 여기 취미실, 그다음 서브룸, 그다음 테라스, 계단실, 이렇게 해서 2층이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 한 46평 정도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3층이 되겠습니다. 2층에서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 1층서부터 옥상까지 바로 뻥 뚫려 있는 그런 오픈 공간이 나오고, 바로 맞은편에 서재 겸 응접실로 쓸수 있는 아주 큰 룸이 하나 나와요. 거의 고급 주택에 있는 서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소파가 있고, 여기 작업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, 책꽂이 있고, 이런 서재가 하나 여기 이렇게 나오고,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 넓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. 가구가 없을 때는 정말 넓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. 이런 서재가 있고, 나와서 쭉 따라가면은 여기에 가족실 개념의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영화도 보고, TV도 볼수 있는 그런 가족실이 있고, 그 옆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거 일반 스타일의 화장실이에요. 좌변기, 세면대, 샤워부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고, 이쪽에 응접실이 있었고, 이 반대편으로 쭉 가면은 여기에 또 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건 게스트룸이나 애들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죠. 방에 침대 놓고, 농 놓고, 책상이나 화장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룸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이 방에서 방을 거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테라스가 있어요. 보면 테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, 테라스 마감재는 타일입니다. 타일로 다 깔다가 중간에는 이제 다른 스타일의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고, 이 옆에는 실외기라든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어요. 이 계단 타고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여기 사다리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. 3층 보시면 계단 올라와서 응접실 및 서재 있고, 가족실 있고, 그다음에 침실 하나 있고, 공용 화장실 있고, 밖으로 나가는 아주 넓은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외장재도 현대식 모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외장재로 꾸며진 그런 주택이고, 집은 외장재가 아니라 제가 딱 봤을 때는 매스 자체가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주택이라는 인상을 받았고, 안에 있는 중정, 이 중정이 이 집이 거의
건폐율이 60%를 꽉 채운 집이다 보니까 마당을 크게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도시민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D글자 배치의 가운데 중정을 설치했고, 이 앞에 있는 이 가벽을 통해서 외부와 단절되도록 만들었는데, 이게 만약에 도시면 주택이 아니었으면 이 가벽 이렇게 없어도 되겠죠. 가벽 없어도 되고. 근데 이제 도시명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 중정 스타일의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뭐저 역시도 살고 싶은 집이네요. 이 콘크리트 주택이 아주 비싼 고급 주택이잖아요. 외국에서도 뭐 목재로 집 짓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목재보다는 콘크리트 주택이 더 고급 주택이라는 인식이 있고, 또 시공비도 목재 주택보다는 콘크리트 주택이 훨씬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다가 외장재를 노출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이건 더 고급스럽고 비싼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공간구성도 아주 잘돼 있고, 물론 외장재 같은 건 제가 좀 바꿨어요. 하지만 실제로 지어지면 멋진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부산 건축상 받은 주택을 좀 변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주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